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문건 공개를 계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 검사들의 향응과 금품 수수 의혹 수사 지휘를 철저히 안 했다며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네, 첫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네요. 예, 발단이 된 것은 지난 사흘 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언론을 통해 폭로한 A4 용지 6장짜리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서 김전 회장은 여권 정치인 외에도 야권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에 대해서도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는 어제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과 검사 등에 대해선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 관련 수사팀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대검찰청은 즉각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무부 발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의혹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검사 비위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라임 사건 수사팀도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법무부와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추 장관과 윤 총장, 오늘 별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오늘 출근길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는데, 라임 사태 관련 새로운 의혹들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이 탄 차량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은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검사 비위는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사 비위 의혹 등을 다룰 수사팀 구성을 놓고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